모범 하우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산 지 6개월 된 표혜진입니다. 항상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서른을 맞이해서 독립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서른이었어? 네. 20대 초반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좋아하는 거 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었어. 아니에요. 진짜 동안이시네. 진짜 동안이시다. 서른. 봐봐, 22살 연기를 했잖아. 고등학생 연기를 했고. 교복을 입고. 저 술 마시고 다음 날은 무조건 헤딩이죠. 아, 아직 부닥친 적은 없으세요? 아, 맨날 부딪혀요. 어머나! 잘했다, 잘했어. 뉴욕 아니에요, 뉴욕? 통창이 너무 뉴욕이래. 생각보다 뉴욕이랑 통창이 없더라고.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그 창을 바라보는 쇼파랑 테이블인데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창밖만 보게 되거든요. 어? 약간 좀 오늘의 땡 어플 같은 느낌인데? 어, 그러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 이사할 때는 제 스타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막 그런 사이트에 나오는 집들을 보면서 예쁜 집은 되게 많은데 나랑 어울리는 게 뭘까 하다가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집이 되고 조금은 아기자기하고 또 깔끔한 걸 좋아하는구나 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우와. 어, 그릇이 꽤. 종이 진짜 잘하신다, 근데. 네. 그 라벨링도 본인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깔끔하게 쓰고 진짜 싶어가지고. 깔끔하다. 진짜 깨끗해. 야, 이거 무슨 군대에서 거느리려고 온 거야? 다 화이트하게 꾸미셨어요, 근데. 저기 선풍기도 하얀색이지, 약간 다. 저기 선풍기도 하얀색이지, 약간 다. 선풍기 어디 있었어? 어디서 보셨어요? 저기 뭐 특별한 게 없잖아. 그 별로 뭐 그 뭔가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저기 왜 튼튼해 보여? 선풍기 선풍기 튼튼해 보여요. 이런 선풍기 아저씨 파란색 가서 선풍기 있으세요? 아니 저 선풍기가 없거든요. 아직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2주 살면서 필요하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보이는 거야. 진짜 좋으시다, 와. 어, 날씨 되게 좋아. 아, 되게 좋다.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소를 해요. 네. 밤새 쌓인 먼지랑 내가 흘리고 다녔던 머리카락 같은 걸 아침에 싹 치워야 뭔가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집에서